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의 이가영입니다. 성주군이 주최한 2018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성주예선대회가 지난 12일 성주중앙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 관련 지식을 함양해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관내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안전상식 퀴즈 대결을 펼쳤습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성주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실천할 수 있는 성주의 주역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명인 정보고등학교는 지난 16일 성주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초청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세무 회계와 조리, 제과 제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과 체험과 케이크 만들기, 바리스타 체험 등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제과 제빵 쪽 진로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명인 정보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케이크 만들기도 재미있게 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명인 정보고등학교 남덕우 교장은 올해 신입생부터 학교가 과 개편을 해서 조리와 제과 제빵 분야가 새로 생겼는데 조리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동도 따로 지을 예정이며 세무 분야도 매년 공기업과 금융권에 취직하고 있어서 취업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명인정보고등학교로 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다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사랑나눔 봉사단 25명과 함께 하천 환경정화활동 및 가야산 입구 쓰레기줍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여름 휴가철 방문객을 대비해 가야산 및 친환경 녹색교육 체험장 인근 하천의 환경 정화 활동으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석윤 교육장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모범적이고 청렴한 공직자로의 자세를 확립하고 나눔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벽진 중학교는 지난 11일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주최로 찾아가는 박사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연구 체험 및 표본 활용으로 과학적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날 학생들은 개구리와 뱀이 사는 세상을 주제로 현미경을 이용해 생물 자원 관찰 및 전시물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과학 시간에 궁금했던 생물 표본들을 직접 보게 돼 좋았다며 이러한 체험의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과학적 꿈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초전중학교는 지난 1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제2회 초전중 소프트웨어 체험전 및 드론 체험을 개최했습니다. 이 체험전은 실생활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3D 프린터와 VR 체험, EPL 코딩 앱 만들기, 드론 체험 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환 교장은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만큼 우선 체험의 기회를 줘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원초등학교는 지난 1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녹색 마음밭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가죽으로 만든 가방 대신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실천을 다짐하고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고학년 학생들은 자연과 함께 잘 사는 우리 마을에 대한 글짓기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도원초등학교는 이번 행사에 앞서 미 퍼스트 운동, 그린 스타트 운동, 녹색 약속 카드 등을 실천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초전초등학교는 지난 5일 성주교육지원청 위센터와 연계, 찾아가는 학교 상담 사례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컨설팅에는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턴트가 참여했고, 학생 생활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기보다는 교사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위로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 수영 교육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유아 생존 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발달 수준에 맞게 진행되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10차 시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성주 교육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